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책 소개를 갖다가 할때 정말 항상 행복하고 기쁩니다.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뭐 제가 돈은 드릴 순 없지만 돈을 벌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돈을 갖다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많은 또 경험이라든지 또 제가 또 부동산 현장에서 있으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또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의 차이를 만드는 금거 엄마의 돈 공부라는 이 책을 갖다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는 현실적인 돈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 스마일도 이 책에 대해서는 빠쇼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현재 읽어보지는 않고 빠르게 제 애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면, 저자께서는 신명이시라는 분이시고요. 계획이 있는 돈은 흔들리지 않는다. 17만 명을 사로잡은 금고 엄마의 재테크 집행사이고요. 금융기관에서 16년간 종사를 했고요. 그런 터득한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방송과 유튜브에 통해 가지고 전파해 온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금고 엄마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금고 엄마의 노하우를 담은 첫 책이 드디어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재테크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금융 이해력이 좀 부족했던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갖다가 담은 금융 지침서이고요. 금융 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FQ, 파이낸셜 큐어티엔트라는 금융과 지수의 합성어로 금융 이해력 지수라고도 좀 불리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감사 스마일도 FQ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이 책을 갖다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서 대출을 갖다가 또 현명하게 받는 방법, 그리고 또 금융 지식을 갖다 터득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융 문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도를 갖다가 지키면서 정도로 돌아가서 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뒤집어야 되고,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돈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이야기를 이 저자분께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지난 7년간에 꼭 필요한 생존형 금융 지식만 선별해서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믿고 감사 스마일이 추천을 드립니다. 저축부터 채권, 펀드, ETF, 달러까지 총 망라되어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또 저성장,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금 및 적금부터 시작을 하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두 번째 장에서는 은행과 현명하게 이런 은행 금융상품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2금융권 활용 노하우라든지, 또 3장에서는 재테크와 투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런 노후를 위한 IRP까지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책한 권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많은 분들이 부자를 꿈꾸세요. 본인은 돈이 싫다고 하시지만 돈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못 뵀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작정 돈을 갖다 쫓기보다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돈도 모으고, 그리고 또 근검 전략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젊은 20, 30대 저희 애청자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다 보니까 20대, 30대, 저희 아들, 딸들 같은 자녀들에게 이런 돈 공부를 갖다 할수 있는 방법을, 본인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제가 이 소개해드리는 부의 차이를 만드는 금고 엄마의 이돈 공부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일단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재테크와 투자,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또 그런 파트도 있고요. 여기에서 또 파트 4에 대출 없는 부자가
대출 없는 부자는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스마일도 내집 마련할 때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켰고, 지금도 저는 또 대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 또 주택담보대출을 또 현명하게 또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 신용대출을 또잘 받기 위한 전략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제가 뭐 방송에다가 다 이야기 드릴 순 없지만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실 것을 감사스마일 추천드리면서 부자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이 있는 돈은 흔들리지 않는다. 감사스마일도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집 마련을 할때 내가 만약에 종잣돈이 없었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군대 생활하면서 퇴직금이 없었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내집 마련을 했었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종잣돈을 모으는 그리고 예금 적금부터 시작해라는 이 금고 엄마의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 정말 크게 와닿고요. 이분의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영상에다가는 제가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신명희라고만 쳐도 유튜브에 검색이 될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태블릿으로 하다 보니까, 네. 와, 이분, 금고엄마 구독자분이 16만 5천 명이에요. 정말 파워 유튜버이시고, 인플루언서이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랬기 때문에 책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 출간을 하지 않았나. 또 원앤원북스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을 갖다가 또 초대해서 책을 갖다가 출간하게 되었기 때문에, 16년의 경력 금융인이 알려주는 돈의 비밀 관련해서 감사스마일이 이 방송을 갖다가 제가 월요일쯤에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다음 주 그러니까 제가 방송일은 기준은 23일인데 25일 날 오전에 제가 이 영상을 갖다 업로드하면 내가 이 부의 차이를 만드는 금고 엄마의 돈 공부라는 책을 읽고 싶은 이유 그리고 또 감사스마일 TV에 뭐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를 갖다가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선정해서 8분 제가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2분 책은 제가 아마 3월 말쯤 아니면 4월 초쯤에 제가 라이브 방송 할때 그때 2분은 라이브 방송 시에 적극 참여해주신 분들께 이벤트 선물로 해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는 현실적인 돈 공부에 감사스마일도 상당히 끌리면서 정말 이 금고 엄마 엄청난 감사스마일이 감사스마일이잖아요. 금고 엄마 구독자분들도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구나. 금융 경력의 그런 노하우를 제가 또 소개해드리는 이 책으로도 보시고 또 제가 이제 링크를 유튜브 링크를 또 걸어드릴 테니까 유튜브 링크로도 들어가셔가지고 또 실질적인 그런 금융 지식을 갖다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도 구독을 갖다 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제가 그런 것들을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렇게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스마일이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이 이제 뭐 금수저다 또 감사스마일은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감사스마일은 정말 근검 전략을 또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무작정 쫓기보다는 돈을 갖다가 좀 이렇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돈을 또 귀하게 또 생각을 해야지만 돈이 또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원앤원북스에게 이런 또 감사하게 매번 이런 또 협찬을 받으면서 또 제가 또 이렇게 나눔 행사를 통해서 또 저를 또 통해서 또 부를 갖다 늘려가시는 분들 뵈면서 상당히 기쁘고 또 엊그제 GTX-A 또 개통식 전에 또 가서 시승도 해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주 6일 방송을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믿지를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셨는데, 최근에 제가 주 6일 방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신뢰를 하고 있고, 또 감사 스마일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재테크 관련해 가지고도 소중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 스마일 마크가 있잖아요. 이 스마일처럼 항상 웃으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보내시고, 제가 아마 이 링크를 올려드리면 25일이니까 아마 29일까지, 예전에 일주일 이렇게 댓글 남겼는데 일주일이 조금 뭐 길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제가 3월 25일이니까 3월 31일까지, 3월 31일 12시까지 이렇게 댓글, 책 받고 싶으신 분들 꼭 댓글 남기시고, 나는 댓글 남겨도 당첨 안 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무조건 제 영상 보시고 댓글 남기시면 제가 정말 8분 선정해서 드리니까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